저는 플랜 A라는 콘서트와 대중음악 공연들을 연출하는 회사에서 회사의 대표고요. 그리고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와 프로듀서를 맡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아카데미를 들어갔을 때부터 지금까지 한 18년 정도 되는데요. 이제 플랜 A라는 회사를 시작하게 된 게 한 10년 정도 되고, 제가 처음에 인턴으로 들어갔던 회사는 이제 그 당시에 좋은 콘서트라는 회사였고요. 그 회사가 그 당시 엠넷의 공연 사업부를 흡수가 되고, 이제 지금은 이제 CJNM의 콘서트 사업국으로 넘어갔는데, 어쨌든 성시경 씨 공연, 국내 공연, 뭐 일본 투어 이렇게 했었고, 원더걸스가 처음으로 단독 콘서트를 했었어요, 그때. 뭐 박진영 씨 전국 투어는 이제 프로듀서 연출이 아닌 프로듀서로만 들어가서 이제 제작 정리를 했었고, 저는 그 당시를 저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콘서트나 공연을 만드는 그 공장의 컨베이어 벨트가 된 느낌이었다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뭐 1년에 한 40개 정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설 빼고 추석 빼고 뭐 그런 거 빼면은 정말 거의 매주 한 개씩 두 개씩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작업이었는데, 콘서트도 했고 뭐 팬미팅도 하고 무슨 신차 발표회, 그러니까 아티스트가 모델인 그런 신차를 발표하는데 이제 반 콘서트 반 신차 발표회 뭐 이런 행사도 만들어 봤고, 좋은 성적을 거두고 돌아온 그 스포츠 스타를 위한 어떤 웰컴 파티 이런 것도 해봤고, 뭐 여러 가지를 해봤던 것 같아요. 플랜 A라는 단어보다는 사실 플랜 B라는 단어가 더 유명하잖아요. 뭐 차선책, 대안책. 제가 초반에 공연을 할 때는 그런 플랜 B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사전 준비가 안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장은 뭐 대관 시간은 정해져 있고, 공연 시간, 관객 입장 시간, 리허설 시간 다 뻔하게 정해져 있는데, 어쨌든 그러면 그 안에 정해진 시간 동안 준비한 거를 따다다다닥 딱 만들어서 리허설 딱 하고 입장 딱 하고 공연 딱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앞에가 준비가 제대로 안 되면 이 뒤에가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뭐 완전히 망가뜨릴 수는 없으니까 그냥 하려고 했던 거 빼고 그냥 무난한 걸로 집어넣고, 이런 것들로 점철된 공연들이 몇몇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게 너무 싫었어요. 왜냐면 저는 그 한 씬을 짜기 위해서 너무 열심히 고생하고 스태프들이랑 뭐 미팅도 하고 뭐도 하고 해서 딱 플랜 A를 생각해놨는데 그게 구현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상황이 너무 싫어서 플랜 A라는 회사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전략이 있었다라기보다는 그 저와 이제 저랑 같이 일하는 후배들의 어떤 사고하는 방식이라든지 어떤 일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이제 풀어내는 그 프로세스를 나름 합리적으로 잘 닦아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초반에는 에러들이 생기고 비효율들이 생기고 이제 그거를 계속 제거하고 좀 더 사고를 깊이 있게, 빠르고 깊이 있게 하는 법을 이제 서로 이제 트레이닝을 하고 뭐 그런 과정이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의 사고 방식 뿐만 아니라 이 그 조직의 그 회사의 사고 방식을 합리적으로 빠르고 깊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을 만들어 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저희처럼 정말 사람만으로 일하는 회사들은 그런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는 지금도 뭐 공연 VCR도 마찬가지고 뭐 대본, 공연 중에 아티스트가 하는 토크 대본 이런 것도 저희가 다 쓰고, 근데 이게 그런 스토리감이 있어야 이 대중음악 공연이 더 유기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시참말로 쫄깃해진다고 하는데, 뭐 그냥 뭐 예를 들면 음악방송 무대를 20개를 붙여놓은 그런 그냥 그런 공연이 아니라, 이 20곡을 하는데 그 20곡에 기승전결이 있고, 얘기하지 않으니까 관객들은 정확히 저게 어떤 뜻인지 모르지만 그 2시간 반을 보고 나왔더니, 아 여기서 그렇게 쫙 올라갔더니 되게 긴장감이 고조됐고, 그 다음에 뭐 어떤 했더니 이게 쫙 웃으면서 풀렸고, 그래서 얘가 이 아티스트가 여기서 어떤 멘트를 했고, 그래서 그 토크 때문에 뭐가 연결됐고, 그랬더니 그 VCR이 이렇게 나왔는데 뭐 이 VCR이 그 앞에 있던 VCR이랑 뭐 어떻게 연결되어 있었고, 이런 좀 하나의 유기적인 그런 거를 만드는, 유기적인 공연을 만드는 게 제일 저희가 중점을 두고 있는 그런 그림인 것 같습니다. 그 공연이 처한 전체적인 환경을 이해하게 되는 능력 혹은 뭐 노하우가 생긴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200석짜리, 150석짜리 소극장도 있고, 이런 데서는
공연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그리고 뭐 3천석, 5천석, 뭐 15,000석, 50,000석 이런 큰 데에서는 공연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판을 이해한다는 거는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국가대표 축구팀이 축구 게임을 하러 가는데 거기가 뭐 고산지대인지 아니면 뭐 엄청 더운 곳인지 비가 많이 오는 곳인지 뭐 잔디가 뭐 거친지 부드러운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경기력이 굉장히 달라지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준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환경에 처한 공연들을 경험하면서 어떤 환경에 있는 공연이든 적합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제작 노하우가 좀 생긴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런 면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3,000석짜리 공연장과 50,000석짜리 공연장에서 해야 되는 연출이 그려야 되는 그림은 좀 다르다고 보는데요. 어쨌든 50,000석짜리 공연장에서는 뭐 잠실 주경기장 이런 데잖아요. 그런데 가면은 5만 명 중에 한 3만 명은 아티스트가 진짜 요만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면봉 뭐 있으시게 표현을 하는데. 그리고 웬만한, 그러니까 조그만 연출들은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여기서 꽃가루를 뭐 이만큼 뿌렸다. 그러면은 3,000석짜리 공연장에서는 오, 이렇게 막 그렇게 화려하게 나오네 라고 생각하지만 50,000석 같은 데는 그렇게 하면은 보이지도 않거든요. 뭐가 지나갔어? 막 이런 어떤 뭐가 하나 움직이더라도 좀 더 큰 게 움직여서 큰 그림을 한 번에 바꿔야 되는 그런 좀 변화가 있어야 되고 야외에서는 뭐 비도 오고 바람도 불고 뭐 번개도 치고 뭐 우박도 내리고 이거는 이제 안전에 관련된 거니까 뭐 정말 뭐가 진짜 하나 넘어져서 진짜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아무리 멋있는 거를 하늘에 달아놓고 천장에다 달아놓고 싶어도 이게 안전에 위험하다면 뭐 과감하게 포기해야 되고 그러면 그 포기한 것을 또 어떻게 메꿀 것인가 어떤 그림으로 메꿀 것인가 뭐 그거를 그 그림을 바꿀 건지 아니면 그거를 구현하는 기술을 바꿀 건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많아지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타입으로 생각을 열어놓고 할 수 있는 그런 성장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공연이라는 건 저는 관객의 입장에서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공지가 뜨고 그 공지를 기다렸다가 정식 포스터, 정식 이미지가 뜨면 그 이미지를 감상하고 거기에서 뭔가를 느끼고 그리고 뭐 티켓이 배송되어 오면 그 티켓 디자인을 또 느끼고 그 티켓을 들고 뭐 2주일, 3주일 기다리고 있다가 공연장 앞에 가서 공연장 앞에 들어갈 때 나부끼는 그 이제 홍보물들 있잖아요. 그 홍보물들이 얼마나 예쁘게 되어 있는지를 또 보고 또 MD 라인에 들어가서 MD가 또 얼마나 예쁘게 나오는지 보고 뭐 2시간 반, 3시간 동안 또 재밌는 공연을 보고 그리고 집에 가서 뭐 트위터를 올리든 뭐 인스타를 하든 뭐 블로그를 쓰든 사실 이 과정이 다 공연의 소비자가 겪는 과정인데 이 토탈 과정이 과정 중에서 사실은 공연은 핵심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3시간밖에 안 되는 거란 말이죠. 이런 긴 과정들이 연계되기 위해서는 3시간짜리 만드는 연출뿐만 아니라 이 전체 플로우를 기획하는 기획자, 마케터, 뭐 디자이너 이런 그 필드에 있는 사람들이 다 사실 연관이 돼서 같이 한 번에 큰 그림을 그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보통 사람들 간의 문제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어떤 연출을 짜고 싶어서 뭐 어떤 뭔가를 만들고 싶어 그러면 이게 정말 끝끝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면 그게 만들 수 있는 거라면 거기까지 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거는 저는 한 7, 8알은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없던 걸 만들어야 되니까. 대부분의 공연들이 없던 걸 만드는 일이잖아요. 뭐 햄릿을 하더라도 작년에 했던 햄릿과 올해 했던 햄릿이 다를 거고 뭔가 조금은 다를 거고 근데 그것을 하려면 커뮤니케이션을 정확하게 클리어하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연출자가 이제 어떤 씬을 위해서 어떤 무대 세트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무대 세트는 무대 디자이너 협의해서 만들어야겠죠. 근데 이 무대 디자인이 실제로 무대 위에서 올라가고 구현되려면 여기에 뭐 전식팀이 붙을 수도 있고 티켓팀이 붙을 수도 있고 뭐 리깅팀이 붙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 테크니컬을 알고 있는 어떤 기술 감독도 있어야 되고 그걸 무대에서 운영할 무대 감독도 있어야 되고 이 사람들이 이 과정을 알고 있어야 나중에 다 만들었는데 갑자기 누구 하나가 어? 저는 이것 때문에 이거 못하겠는데요? 라는 말이 안 나온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랑
한 번에 빠르게 그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결과물에 도달할 수 있어요. 이걸 안 하면 결과물 근처까지 갔다가 다시 끌려 내려와요. 공연을 만드는 제작 환경 자체가 저는 훨씬 더 발전을 해야 이 필드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더 일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좋은 사람들을 결국 찾아냈다면 그 사람들이 일을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 사람들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때 전달해주고 뭐 나는 연출적으로 이런 걸 원해 이런 그림을 원해 그게 뭐 말이 됐든 글이 됐든 뭐 레퍼런스 사진이 됐든 뭐 동영상이 됐든 어쨌든 그 연출자가 원하는 바를 정확하게 계속 설명을 해주면 그 어렵게 찾은 그 스태프들이 그 연출이 그리는 그림을 분명히 잘 구현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현장에서 이제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스케줄링인 것 같아요. 내가 QCT에서 어떤 걸 하나 바꾸면 그것 때문에 줄줄이 바뀌는 것들이 너무 많아진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 곡이 순서가 바뀌면 의상이 바뀌고 그러면 의상팀이 바뀌고 그러면 그 의상이 갈아입혀지는 순서가 바뀌면 그것 때문에 VCR이 들어가야 되고 VCR 길이가 필요하고 뭐 이런 것들 쩌쩌쩌쩌 바뀌기 때문에 연출이 한마디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그 연출이 결정하는 것들이 언제 나올 것인지 그리고 언제 협의가 될 것인지 언제 테스트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장기적으로 플랜을 가지고 있는 그런 스케줄링이 저는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공연이 그 사회를 평가하는 어떤 리트머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음악이라든지 뭐 연극이라든지 콘서트라든지 아니면 뭐 책이라든지 서적이라든지 그런 예술 분야들이 사실 그 사회가 얼마나 뭐 자유화되어 있고 뭐 어떤 쪽으로 더 이제 팽창해 있고 예를 들면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잘 반영해주는 그런 리트머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작년에 이제 BTS가 사우디아라비아 공연을 했었는데 사우디아라비아는 지금도 전제 국가예요. 그러니까 진짜 왕이 있는 거예요. 뭐 여성의 참정권도 제한됐고 됐었고 뭐 심지어 운전면허도 못 땄고 뭐 남녀 합석도 못했고 그런 사회가 이제 조금 이제 완화된 분위기로 약간 변해가는 과정에서 열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BTS 콘서트였고 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BTS 콘서트가 이제 스타디움에서 한다는 게 굉장히 기념비적인 일이었거든요. 왜냐면 BTS는 굉장히 젊고 활동적이고 굉장히 평등하고 뭐 그런 가치를 노래하는 아티스트인데 때론 과격한 음악도 있고 근데 그런 아티스트의 음악이 그런 전제국가인 나라에서 이제 공연될 수 있었다는 거는 그 나라가 분명히 편하고 있다라는 그런 결과물이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장르의 공연이든 꼭 대중음악 공연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공연은 사람이 정신적인 쉼 혹은 뭐 카타르시스 이런 걸 느끼려고 가는 거잖아요. 그게 저는 여행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여행은 공연보다는 좀 더 어려우니까 가기가. 근데 공연 예술은 그런 면에서 3시간짜리, 4시간짜리 이런 짧은 여행들을 계속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이 어떤 정신적으로 치유받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정신적인 어떤 치료제 역할 혹은 뭐 백신 더 힘들지 않는 그런 백신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코로나 19 때문에 이제 오프라인 공연이 없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사람들은 어쨌든 자기 자신이 실제로 그곳에 가서 체험하는 것을 좋아하고 그래서 오프라인 공연이 없어지지는 않을 텐데 이 코비드가 끝난다 하더라도 그 중에서 일부분은 저는 온라인으로 대체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아티스트의 팬이 100명이 있는데 100명 중에 80명, 90명은 그대로 할 거야. 하지만 나머지 10명, 15명은 보고는 싶은데 내가 거기까지 가서 그 시간 동안 그 돈을 쓰면서까지 봐야 되나? 라는 생각을 이제는 할 수 있을 거예요. 이제는 집에서 3만 원만 내면 그 똑같은 공연을 온라인으로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럼 이 사람들은 코비드가 끝난다 하더라도
다시 오프라인 공연으로 돌아오지 않을 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중에는 이 사람들 그 15명도 같이 고려된 공연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나중에 이제 이 15% 20%가 대체될 이 온라인 시장을 생각을 한다면 이 온라인 공연에서 쓰이는 문법들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이제 테스트를 해보고 이런 시도가 있어야 된다 생각하고 뭐 예를 들면 뭐 요새 많이 하는 AR, XR 혹은 뭐 더 나아간다면 어떤 정말 이 안경을 끼고 체험을 하는 정말 공연자가 와 있는 것처럼 360도를 체험하는 어떤 그런 기술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나중에 그 세계가 또 열리더라도 그 세계의 문법을 이제 써먹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